그게 이런 것들을 보자. 요거. 얘네들이 그럼 왜, 도대체 왜 바뀌었냐? 근본적인 원인은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디지털, 가만히 아들, 딸들 이렇게 하는 거 보셔요. 얘네들은 게임을 하면서도 채팅을 해요. 항상. 거의. 인터랙션 하는 세대 자체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항상 게임을 하다보면 노력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항상 인터랙션. 기본적으로 세상과 얘네들이 인터랙션을 해요.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좀 끌어줘. 그러지 않으면 널 바꿔둬. 인게이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나라는 학교 붕괴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학교가 다 힘듭니다. 왜? 상호작용을 원하는 애들이 있다면. 근데 얘네들이 실은 참여하도록 디자인만 잘 하시면 45분, 50분 안 떠들어도 되거든요. 인류 유니크해.